자, 이제 제 차례가 됐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진석군의 차례죠. 네. 진석군의 픽3. 가장 기대가 되네요. 아, 가장 기대가 네. 되네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모차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요 제품을. 모짜렐라 치즈인가요? 제가 또 리미티드 에디션, 이번에 새로 출시한 컬러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유모차는 스토케의 익스플로리 V6 모델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유모차죠, 사실. 그쵸.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정상 쪽에 있는, 정상 궤도에 있는 유모차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이제 비판받는 점부터 그냥 찍고 넘어가자면 서스펜션이죠. 네, 그쵸. 서스펜션. 그 이 제품의 동 가격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서스펜션이 좋다 이렇게는 네, 말하기, 어렵죠. 네. 말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스토케의 여러 개의 라인 중에서 V6 모델이 참 우리나라에 좀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보가 넓게 돼 있고 울퉁불퉁한 벽돌 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덩치 크고 서스펜션 좋고 이런 유모차를 선호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데도 포장이 좀 잘 되어 있는 포장이 잘 되어 있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백화점이나 문화센터나 요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핸들링이 좋지 않나. 그런 실내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에 가면은 정말 핸들링이 좋습니다. 핸들링 정말 좋은 제품. 두 번째로 진일군이 뽑았던 디럭스 유모차들이 다 하이포지션의 높은 유모차인데, 스토케를 빼먹고는 대표적인 하이포지션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키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남편분이 직접 끌었을 때도 유모차가 좀 낮게 있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스토케 유모차도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마 유모차와 똑같게 아이를 만진다고 했을 때 핸들 네, 넣어주시고 네. 바로 애기 만질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저희가 뭐 가까우면은 교감 시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좋고, 마지막은 디자인이죠. 그쵸, 압도적인 디자인. 그쵸.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모차의 이런 원단들의 색깔이 예쁘게 입혀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프린팅 되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프레임 같은 곳에 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의 색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토케는 제품 컬러들이 뭐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예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재의 선두주자 느낌? 그쵸. 멜란지라는 소재도 사실 처음으로 도입했었고, 지금 요즘 약간 요즘 2019년도에 유럽 트렌드는 약간 그 스웨이드의 느낌이 나는, 네, 약간 지금 요런 제품이 네. 또 트렌드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또 바로 그 발맞춰서 네. 바로 그 컬러 내놓고, 그래서 저는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또 예쁘기 때문에 제 첫 번째 픽은 스토케의 익스플로리 V6 모델이었습니다. 네. 네, 제 두 번째 픽은 잉글렛이나 에티카 제품입니다. 일단은 자세한 설명 같은 것은 이제 점장님 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간다면, 물론 사용 방법이, 웬만한 모든 사용 방법이 굉장히 편한 제품이죠. 무엇보다 폴딩, 폴딩도 굉장히 쉽고, 제가 진일군과 같이 트릴로지 편을 촬영을 하면서 그 이탈리아 제작 그런 고품격의 좀 퀄리티, 분량 적고 소재 좋고 그리고 마감 좋고 마감 좋고 안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트릴로지 편에서도 강조했던 점이 있는데, 물론 가격대가 저렴한 가격대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잉글레시나의 이런 이탈리아에서 제작이라던가 그런 브랜드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하면 생각만큼 막 완전 고가,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그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가긴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가성비적으로도 뭐 이 가격대에서 고퀄리티 제품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너시트도 나오고, 이너시트도 뭐 양면 소재로 나오고, 그 구성품 자체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것들, 커플들도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좀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티카가 이제 출시 아직 1년차 1년차의 제품인데, 저희 매장에 시제품이 딱 왔을 때부터 아, 이 제품이다, 네. 저희가 모두 입을 모았었죠. 이거 대박 유모차다. 특히 이제 폴딩과 이런 끌리는 걸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 같아요. 비카는 뭐 핸들링, 서스펜션 이런 게 다 평균 이상이에요. 그렇죠. 평균 이상인데 폴딩 면에서 너무 강점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폴딩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제품. 그리고 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한테나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네. 한 요 정도 디럭스 정도는 괜찮으실 거다 하고 딱 보여드리면 굉장히 후보에 좀 넣게 되는 유모차죠. 저희 두 번째 픽은
잉글리시나 에티카 전자기인과 같은 에티카 제품이었고요.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한번 세 번째는 진석군이 뽑은 마지막 세 번째 픽 유모차 사이벡스 프리앙 유모차를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강점이 있겠죠. 뭐 이 제품도 폴딩면도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고 당연히 핸들링 굉장히 좋고 핸들 길이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뭐 다른 스토케 제품이나 미마 제품처럼 아이를 만질 때 핸들을 넣어주고 만진다던가 이런 사용법이 굉장히 편리한데 저는 좀 작년도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저는 멜란지 컬러 물론 예쁘고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이번에 리럴 코엑스에서 제품 공개가 되자마자 야 이거 대박이구나. 정말 색깔이 굉장히 프레임 색깔. 네, 프레임 색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로즈 골드 프레임이 있지만 저는 제일 고급스럽지 않나 로즈 골드 프레임 중에. 근데 사실 지금 나온 유모차 중에 디테일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쵸. 가죽이나 가죽 소재를 메탈. 중간중간 섞는거나. 그렇죠. 사실 아까 제가 스토케 제품에서도 말했듯이 유모차 이런 프린팅이나 이런 프레임 구석구석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든 게 어려운데 사이벡스는 참 그런 세세한 부분들 되게 예쁜 유모차죠. 이게 영상으로 잘 안 나올 텐데 실제로 보면은 아 고급쯤이란 약간 이런 그쵸. 것이다. 이게 고급 유모차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메인 이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메인 이유가 네. 이 제품이 아까 오르빈 유모차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 길어요. 굉장히 긴 제품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르빈 유모차처럼 시트 내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시트를 이 위아래 길이가 제 기억으로 115cm. 네, 그 정도 나와요. 115cm 정도 나오는데 115cm면 아이 나이가 거의 4-5세 정도. 그렇죠. 네. 우리나라 나이로 4-5세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에 오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이거 언제까지 써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제 경험상 제가 여기 이제 2년차 일을 하면서 프리암 제품에는 4-5살 아이가 타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그렇죠. 큰 아이들. 무게도 많이 견디고. 그렇죠. 네. 무게도 많이 견디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디럭스 유모차는 아이가 한 4-5살이 되면 고객님들이 휴대용 유모차를 끌고 오기 마련인데 프리암은 직접 끌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4-5살 아이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휴대용하고 겸용해서 많이 타시죠. 그렇죠. 겸용으로. 그쵸.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넓어서 이너 시트가 필수라는 점. 이너 시트 필수입니다. 그런데 네. 고급스러움의 끝.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쁜 유모차가 있는데 저는 얘를 좀 고급스러운 유모차. 요렇게 럭셔리예요. 럭셔리한 유모차. 자 여기까지 제 이제 디럭스 유모차 저희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 아쉽네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해가지고 그쵸? 다른 분들의 소개도 한 번씩 해서 그쵸? 하시면은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그 제품 위주로 보셔도 그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요. 저희가 뭐 아까 다른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 유모차 카시트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약 8명 정도 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마다 또 픽이 달라서 네 그렇죠. 한번 저희 기억에 된다면 그분들의 픽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디럭스 픽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